꽃다지에다 초장을 올린 거거든요. 안녕하세요, 하나TV입니다. 네, 아직 겨울이에요. 이렇게 얼음이 꽁꽁 얼어 있어요. 그런데 이렇게 안을 디다 보면, 자, 망초가 보이네요. 오늘 망초 채취해서 된장국 끓이고, 또 지친 게 채취해서 나물 무치고, 또 녹즙으로 이렇게 먹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. 아, 이건 너무 크다. 작은 걸로 해야 되겠어요. 이렇게, 이거는 작년에 있던 건가 봐. 지금 나온 게 아니라 작년서부터 죽지 않고 살아있던 거예요, 이런 것들은. 뿌리가 이렇게 굵잖아요. 이게 땅바닥에 딱 붙어 있어서 그냥 보면 몰라요. 우와, 뿌리가 아주 실하네요. 네. 봄에 나는 나물들은 다 거의 99% 먹어요. 이것도 먹는 거거든요. 된장찌개에 넣든지, 샐러드로 해서 먹어도 되고, 무쳐서 먹어도 되고. 요 꽃다지인데 꽃이 벌써 폈어요. 꽃다지가 제일 먼저 꽃이 펴요. 아, 이쁘다. 지친 게가 진짜 많죠. 예, 몇분안 됐는데, 금방 한 바구니 됐어요. 한끼 먹을 분량이 충분하니까 가서 만들어 볼게요. 소금을 좀 넣고요. 그다음에 꽃다지. 어제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조금만 따갖고 왔어요. 뿌리가 좀 말캉할 때까지 한 소끔 끓으면 돼요. 개망초를 살짝 데쳐가지고 된장국에 넣을 거거든요. 많이 안 데쳐도 돼요. 살짝 숨만 죽으면 돼요. 이렇게 숨만 죽을 정도로. 지친 게 가지고 녹즙을 만들려고 그래요. 제가 자연 치유하면서 지친 게랑 씨앗똥, 민들레, 방가지똥 뭐 이렇게 좀쓴 나물들을 녹즙을 해서 잘 먹었거든요. 그때 당근과 같이 이렇게 같이 녹즙을 해서 먹으니까 먹기가 좀 편하더라고요. 몸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. 이런 식물이든 동물이든 씨앗이든 모든 독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.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맛이 없으면 이게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당근과 함께 하는 게 저한테는 참 좋았고요. 과일과 같이 하면 안 좋아요. 이게 소화하는 그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장에서 부패하게 되거든요. 과당이 빨리 소화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속이 부글부글하다든지 아니면 가스가 찬다든지 이런 증상이 일어나니까 과일은 안 넣는 게 좋습니다. 채소는 채소끼리, 과일은 과일끼리. 과일도 단과일끼리, 신과일은 신과일끼리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. 멸치 육수 내서 망초 된장국 끓일 거예요. 데쳐놓은 망초에 된장, 파, 마늘 넣고 간이 배도록 이렇게 무쳐놓으세요. 멸치 육수에 풀어놓고 고춧가루 섞고 넣는 게좀 얼큰하고 좋더라고요. 네, 두부하고 파 넣고 그러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. 지친 게 무침이에요. 파, 마늘, 초장, 참기름, 통깨 이렇게 넣었어요. 쓴맛이 나는 나물들은요, 파마늘 이런 향신료를 넣는 게 좋고, 이렇게 향이 나는 나물들은 그 천연의 향을 즐기기 위해서 향신료를 안 넣는 게 좋아요. 토마토 얇게 썰어서 지친 게 무친 거 고기 위에다가 놓고, 또 레몬 슬라이스 얇게 해가지고 꽃다지 이렇게 디스플레이 했거든요.
그리고 노란 건 겨자 소스예요. 빨간 거는 초장. 촬영하니까 이렇게 예쁘게 하고 싶어서 했는데, 데쳐서 초장 찍어 먹든지, 초간장 찍어 먹든지, 그러면 됩니다. 자, 이제 다 완성이 돼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보글 끓고 있죠? 너무 맛있겠죠? 자,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부드럽고요. 향은 안 나고요. 시금치나 뭐 이런 배추 이런 것처럼 부드럽고 특별한 맛은 안 나요. 꽃다지에다 초장을 올린 거거든요. 제가 레몬을 여기다 깔았더니 레몬 향하고 같이 나네. 요 지친 게거든요. 많이 쓰지 않고 아주 기분 좋을 만큼 쌉쌀해요. 쓴거 싫어하면 하루나 이틀 정도 담그면 쓴맛이 다 나갈 것 같은데요. 저는 약간 쓴맛을 좋아해서 한 6시간 담그니까 딱 좋은 것 같아요. 저녁에 담가놓고, 채채해서 저녁에 담가놓고 아침에, 아침에 저 요리하면 될것 같아요. 망초나물을 계속 먹으니까 향이 있네요. 약간 향긋한 그 망초 향이 나요. 이렇게 밥에 얹어 먹으니까 좋네요. 맛있어요. 뜨거워. 맛이 참 좋네요. 이렇게 예쁘게 안 해드려도 그냥 살짝 삶아서 초장을 찍어 먹으면 돼요. 계속해서 봄나물 올려서 쉽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봄나물 올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